임난사 지금 이제 이름을 이리 붙여놨는데 네. 아직까지 이 정확한 정리는 안 됐습니다. 네. 예, 안 되고. 몇 년도 이걸 발견하시죠? 이게 발견한 지는 10년 정도 됐지. 아, 네. 됐는데, 여기 이렇게 돼가 있어가지고 번역이 안 돼가지고, 네. 오랫동안 내가 여러 군데를 이리 보여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. 그래갖고 이제 이게 한 3년 전에 이제 경상대학에 교수가 이제 이거 번역을 해주려고 해요. 그래 이제 번역을 해놓은 택이죠, 지금. 아, 지금 이제 다 해놓은 상태인가요? 그렇지. 거기 이제 내용이 이제 상당히 지금까지 발견 안 된 내용입니다, 전부 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학자들이 네. 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. 네. 지금 아직까지는. 그럼 우리 일반적인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던 비하인드 그렇지, 역사 스토리네요? 그렇지, 그렇지. 예. 실제로 우리 민중들의 삶이 녹아있는 역사 스토리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궁에서 그 상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, 이거는. 기록을 해놓은 건데.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평풍을 내가 이제 책을 수리로 많이 하거든요. 네. 수리를 한 게 아니라 그 평풍, 백평풍을 내가 삽니다. 사가지고 네. 종이를 쓰기 위해서 보면 많이 가 있어요. 쓰기 위해서 그걸 이제 떼는데 거기서 이게 나왔는 거라. 네. 그 이게 나왔는데 이제 본 게 내용이 이순신하고 원균하고 그 근율하고 네. 뭐 이원이기하고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 영의정 자유정 아, 네. 놀랍습니다.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지금 인물이 한 200명 정도 나오는데. 아, 그 임진사에서 이제 주역 됐던 그렇지. 그렇지. 아, 그 국내에서 기록한 거란 말이잖아요. 그렇지. 그런 게 이제 그때 이제 이게 이제 기록을 누구 했다는 게 없는 거예요, 지금 현재로. 네.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. 네.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임난 그 난중일기는 그 이순신이 그 현장에서 그 일기를 네, 쓴 거고 네. 뭐 진비록 같은 거는 유승룡이가 나와가지고 자기 사가에서 기록을 해놓은 게 네. 요거는 그 당시 궁에서 기록을 해놨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지금 누가 했다는 기록일 보통 사원들 없어요. 사원들이 보통 기록하잖아요. 그런데 사관이 하는데 네. 이 사초는 밖에 유출이 안 돼 있거든요. 근데 이는 사초는 아니고 아. 사초를 하는 내용을 아는 분이 자기 집에서 기록을 했지 않느냐. 이제 그런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이제 요건 이제 내용은 그 지방에서 올라오는 모든 파발 같은 이런 거를 그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. 상당히. 그러면 생생 정보들이 다 담겨 있었겠네.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처음에 번역할 때도, 번역하는 분 보고, 알리지 있는 것은 번역을 하지 말자. 네. 이제 그랬는데, 이제 이 자기들도 알아보이 이 사회적 책에 나오고 알려진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걸 번역을 했는데, 요거는 네. 이제 앞으로 몰랐습니다. 학자들이 이 연구를 좀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. 일단 지금 1차 초벌 번역만 되는 상태죠. 그렇지, 그렇지. 그럼 연구전은 아직 안 돼 있고. 그렇지.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교수들이 이제 앞으로 이 임난사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논문을. 아, 이건 뭐 논문을 써도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거든요. 예, 거기 아주 기한 게 그러니까는 이게 임진 1590 임진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네. 1628년 그 이첩 사건 그까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냥 거기 한 30년 상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이제 여기 선조하고 강해가 상당히 그 부자간에 기록이 많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 우리는 모르는 게고 학자들이 네.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죠. 아니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. 범정부 차원에서 이걸 알리고 연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. 아직까지 모르지. 뭐 그런 분들은 모르고 뭐 알리지다.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 알겠습니다. 되는 거지. 그러나는 그게 안 되거든요. 네. 예, 혹시 요 임진별사 내용 안에 임진임난별사 내용 안에 예. 학봉 거 김성일 선생님 내용도 있는가요? 그건 없습니다. 그건 한 사람도 아. 김학봉 씨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저희 선조 대시 같고 그 나머지는 네.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아쉽다. 하나도 없어요. 근데 그 주변 인물들하고는 아마 그렇게 계속돼 있을 것 같아요. 나와 있죠, 워낙 그 많이 다니셨기 예, 때문에. 예, 정충신부터 해가지고 그 박진부터 대구 80 그 해명 그 한 분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관찰사 이상 된 사람, 통계사 예. 이런 사람 수준이 전부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밑에. 그러니까 벼슬을 해는 사람들 위주로 기록돼 있을 그렇죠, 거 아니에요.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. 아시겠지만 그때 조유사 예. 간직 다 없애고 조유사로 임명받고 돌아다니셨거든. 그래갖고 이제 그 임난사 관계 때문에 네. 그래가지고 진저 일본 갔다 와가지고 동생 갔다 와가지고 결국은 저기 그 저 진주성에서 맞습니다. 그 평민으로 가서 그렇죠. 참여를 했다가 예. 돌아가셨지. 예, 잘하셨네. 예예예, 그랬지. 그 지금 그 시 박물관 지금
짓고 있습니다. 짓고 있지요. 네. 작년 12월 때는 아, 잘하시네요. 작업한다고 했는데, 네. 아, 그, 저, 잘 아는 분이 그 또 그 다 감리를 하고 있어요. 아, 예. 예. 그거 다 우리 저 종택이라서. 예, 예. 뭐 다 잘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, 거기에 그 문제권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던데, 그, 태계 선생 문 중에서 그 김선일 씨 그쪽으로 시집 오면서 핑퐁을 하나, 수평을 하나 가져온 게 있다고. 네. 내보고 와서 한번 보라 보더라고요. 네. 근데 한번 간다 했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. 그 박물관 지금 작년에 아 그러면 난 완공되면 그거 또 드러나겠네요. 존재가 알려지겠네. 그렇지. 그거는 이제 그 시집 오면서 가져온 게로 그래. 그래서 내가 이제 내한테 지금 핑퐁이 태계 선생이 김학봉한테 써준 핑퐁이 옛날에 동사가 네. 나와 있었다니까. 네. 그걸 수를 놓은 게 있어 지금. 네. 예, 그리고 그 태계 선생 글씨를 열폭 핑퐁 수를 놓은 게 지금 가지고 네. 있습니다. 지금. 아, 네. 오늘 새로운 사진 알았네. 예, 예. 그런 그런 거는 상당히 귀한 거죠. 예. 어, 이제 그런 게 그때 서예하는 분들이 그 유명한 그 뭐 허목 선생이라든지 추사 선생이라든지 네. 태계 선생이라든지 예, 그런 분들이 되고 이제 근대화하고 오세장 선생님 이런 분들 글씨를 자수를 넣어놓은 게 다 있지. 네. 그런 것도 다 보관해 놓은 거 있고. 뭐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정거 그 제한 관장님께서 예. 아마 그 병풍을 하시다 보니까 고문서도 많이 탐독하셨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학자 이상의 수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 상당히 옛날에는 병풍소에서 많이 나왔어요.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이 그림도 붙이고 쓰다가 병풍을 이제 그때는 그리지를 않고 그렇지. 100년, 200년, 300년이 내려오면서 그 위에다 떡방을 쳤어요. 이제 상태가 안 좋고 이제 떨어져 나가고 막 항치를 하고 막 째지고 이러면 그걸 이제 종이를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위에다 붙이가 나왔어. 그래서 네. 이제 우리가 쏙지라 이라거든. 쏙지. 쏙에서 네. 이제 그림이 나오고 글씨가 나오고 문서가 그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네. 지금 현재 그 발굴해가지고 박물관에 가 있는 게들어 많이 있습니다. 네. 내 손을 통해 갖고 네. 그런 거는 이제 영원히 잊혀질 걸 발굴한 거죠. 그게 이제 땅만 발굴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발굴인데 그렇네요. 예. 사람 보통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. 그렇죠. 예. 생각을 못 하죠. 예. 그럼 오늘도 예. 그 가장님 덕분에 예.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어서 참 상당히 기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 앞으로 많은 자문 좀 구하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예.